응. 일어나야지. 자, 어깨 쭉 펴. 자, 그리고 812페이지로 가자. 그리고 평소에 이 프린트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봐. 응?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봐. 응?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해주면은 이렇게 또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응? 그래서 자꾸만 단어는 틈틈이 익혀야 돼요. 응? 그래서 저기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서 단어를 연상을 해요. 응? 그게 좋아,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교재 812페이지 펴볼까? 대표 단어가 처음에 네가티브라는 단어가 있지. 네가티브는 워낙 많이 써서, 그치? 어는 뭐로 돼 있어? 네그. 의미. 디나이. 디나이는 부정하다, 부인하다는 의미야. 거기서는 두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 같은데, 뭐. 쭉 내려가. 니글리전트. 니글리저블. 그두 단어를 이렇게 묶어봐봐. 니글리전트, 니글리저블. 그두 단어. 나머지는 간단히 보자. 디나이얼, 디나이, 네게이션, 니글렉트, 네고시에이션. 마지막에 네고시에이션의 단어도 쓰임새가 좀 있긴 하지, 여러분들. 그치? 영화 제목도 네고시에이터란 영화 제목이 있잖아. 뭐야? 협상하는 사람 아니야? 인질 잡혔으면 들어가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외국에서는 이 협상 네고시에이터가 정말 대접받고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전문적인 걸 인정해줘야 돼. 우리 인질범이 인질 잡아놓고 협상을 할때 우리는 보통 어떡하니? 마이크 갖다 놓고 뭐 엄마 불러다 놓고 그치? 엄마가 와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협상이 안 되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그 범인하고 서로 그치? 협상해서 이제 인지를 이렇게 빼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참 박식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치? 뭐 인질범은 어떤 얘기하든 간에 다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치? 네고시에이션. 자, 그두 단어 네글리전트하고 네글리저블 두 단어를 비교하자. 자, 프린트. 프린트 그지 펴서 자, 두 단어 숨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 않아? 자, 봐봐. 네글리전트의 단어는 태만하고 부주의한 것이다. 그치? 네그 자체를 어떻게 한 거야? 해야 될 일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야. 응? 오른쪽 이미지가 그런 거야, 여러분들. 왼쪽에 막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쌓여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앉아서? 졸고 있잖아. 그치? 이게 네글리전트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부정하고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졸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그치? 나태함의 의미 단어야. 됐나? 근데 네글리저블은 뭐라고 돼 있지? 여기 봐봐.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똑같은 어원 놓고도 해석이 달라. 여기 봐봐. 네글리저블은 부정할 만한 것들이야. 인정 못할 만한 거. 오른쪽 이미지 봐봐. 네글리저블의 단어의 이미지는 선생님이 어떤 걸 줬어?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면 손에 잡히는 아주 조그만 거 있잖아. 사소한 거, 보잘것없는 거. 아,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얘들아. 그제? 그거는 부정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 그제? 됐나? 그래서 네글리저블의 단어는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그치? 무시할 만한 걸쓸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 자,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단어 단어 비교하는 게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치? 이건 뭐예요? 해야 될 일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게으름 떠는 거야. 이건 뭐예요? 무시할 만한 거야. 응? 에이,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리글리스업. 그치? 그래서 요거는 게으르고 요거는 보잘것없고 사소한 거. 네그 단어가 두 개가 전부 다 부정하다라는 어원을 놓고 해석을 달리 간 거지. 그치?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야 돼. 응? 자, 다시 한번 들었다. 아, negligent, negligible, 그치? 요렇게. 응? 잘 기억해. 응? 자, 교재를 가시고. 자, 보면. 교재 보면은, negative에서 negligible, negligent, 그치? 두 단어. 응? 나머지는 문제 삼을 단어들은 별반 아니고. 자, 에고는 뭐로 돼 있나? 자, 에고라는 표현은 평소 많이 쓰지. 뭐 셀프 이미지 뭐. 얼터 에고, 제2의 나, 에고 센트릭, 자기중심적인 거, 에고이스트, 그치? 이기주의자, 에고티스트, 자기 본위의 사람.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그치? 이 단어들이 문제를 만드는 데는 조금 그래. 응? 자, 내려올까? 클레임의 단어 보자, 클레임. 근데 클레임이라는 표현은 평소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아니야? 언제 많이 쓰지? 여러분, 봐봐. 클레임 건다 그러잖아. 클레임 거는 게 뭐야?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그치? 클레임 건다 그러잖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클레임 거는 거 아니야? 봐봐. 뭐로 돼 있어? cry out은 울부짖는 의미가 클레임의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뭐? acclaim. 두 번째. clamor. 세 번째. declaim. 네 번째. disclaim. 마지막. 프로클레임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첫 번째 어클레임의 단어 줄 한번 쳐줘. 뭐야? 칭찬하다. 갈채를 보냈습니다. 쫙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디스클레임 부인하다. 마지막 프로클레임 선언하다. 그치? 세 단어는 좀 눈여겨보자. 그래? 자, 어클레임이 뭐라고? 갈채를 보내다. 디스클레임은 뭐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프로클레임은 뭐라고? 선언하다. 됐나? 그래서 요세 단어는 보자. 요거는 뒤에서 숨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요게 숨 이미지를 얘네들의 세계를 안 잡았네. 그세 단어는 좀 챙겨봐봐. 나중에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럼 밑으로 가자. 디사이드가 결심하다에서 사이드 시트 사이즈 의미가 킬, 컷, 죽이다, 자르다 이런 의미로 돼 있지 않나? 여기 보고. 사이드 시스의 단어의 어원은 죽이다 또는 자르다 이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자. 여기도 볼만한 단어가 있어. 처음에 concise 단어 줄 쳐봐. concise. 제노사이드는 뭐로 돼 있어? 학살. incisive는 예민하고. 인섹트사이드가 살충제. 인섹트가 원래 곤충이잖아. 그치? 곤충을 죽이는 건 살충제이지, 뭐. precise. 정확한. 그 단어도 체크하고. precision. 그 다음에 suicide가 자살. 이렇게 돼 있지 않나. 근데 여기는 역시 concise하고 precise 그두 단어 중심으로 잘 챙기면 될것 같아. 제노사이드가 뭐라고?
대량 학살. 인사이시브는 날카롭고 예민한. 인섹트사이드는 살충제. 프리사이즈 정확한. 프리시전 슈사이드. 뭐 그건 자살한 건 알고. 자, 여기 보자. 요두 단어를 역시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또 체크해보자. 컨사이스 단어는 그런데. 자, 프린트. 프린트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프린트 이렇게 보면, 여기다 이미지 뭐로 돼 있어? 저기, 컨사이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션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자, 옥스퍼드 사전에 컨사이스가 뭐지? 딱 줄여놓은 거 있잖아. 아니, 잠깐 봐봐. 원래 사전에 부피와 두께는 엄청나잖아, 얘들아. 그치? 손에 딱 갖고 다니게 간결하게 되는 게 컨사이스잖아, 컨사이스. 그냥 잘라낸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치? 다시 한번 봐봐. 컨사이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맞지? 그래서 어떤 간결한 거, 그러니까 큰 사전을 잘라서 탁 줄여놓은 거, 그치? 간결한 거. succinct는 브리프. 그치? 그래서, succinct의 단어 특히 잊어버리면 안 되나? succinct. 그 단어 잠깐 설명해 줄게. 여기 봐봐. succinct의 단어는, 봐봐. 뭐냐면, 요 단어는, 요 썩이라는 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 응? 요 썩이, 뭐라 그랬어? 대표적으로 썩이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는 뭐 있어? 성공이 뭐야? success. 그럼 성공은 어떻게 이제 오는 거지? 쥐어 짜는 거지. 그치? 위. 닐리리하고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 그치? 쥐어 짜는 거지. 그치? 짜다임이야, 쥐어 짜는 거. 썩썩썩. 그래서, 쥐어 짜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그럼 이만큼의 어떤 야채가 있어서 쥐어 짜면 어떠니? 이 양이. 이게 줄어들잖아. 그치? 에이, 우리, 저기, 뭐야, 주스기 같은 데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 넣고 돌리면 쥐어 짜면 어때? 부피 확 줄어들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부피를 줄이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줄인 거 양을 간결하게 한 거야. 브리프, 브리프. 그치? 맞지? succinct의 단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간결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됐으면 또 하나 좀 잠깐 물어볼 게 있어. succinct의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라고? 쥐어짜서 볼륨 자체를 줄인 거야 하면 간결해진 거지, 그치? 근데 하나 물어보자. 지금 동의어가 브리프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명사가 뭐지? 이 브리프 동사, 형용사의 명사가 뭐야? 브레비티. 이게 뭐야? 간결함. 자, 요 명사 좀 하나 적어. 브레비티. 그치? 브리프 하면은 금방 알겠는데, 브레비티 하면 참 어려운 단어 되지. 그치? 이 브리프의 명사야, 명사. 현사야. 그래서 뭔가 간결하다 할 때, 브레비티 단어도 많이 물어보잖아, 시험에서. 브레비티. 그치? 기억해라. 브리프라는 형용사의 명사 브레비티라고 보면 돼. 자, 그 이미지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응?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컨사이스 하면은 원래 사전을 다 간결하게 줄여놓은 거구나. 이렇게 그제 맞나? 같이 한번 기억하자. 응? 자, 프리사이스는 뭐야?
잘라서 맞춘 거니까 정확한 거야, 정확한. 근데 이건 이미지 안 좋지, 쌤이. 그치? precise 단어는 정확한, 잘라서 맞춰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또 기억을 해서 정리를 좀 하자. 근데 여기 요 succinct brevity 요 단어 참 중요한 거두개 건졌다. 그치? concise 단어도 의미 있지만 succinct brevity. 그치? 요 단어가 참 의미 있었지. 자, 근데 문제 풀면 또 넘어가자. 자, 교재로 와봐. 1번 뭐야? 닐레트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무시하고 게을리하고 그러는 거지, 뭐. 부정하는 거잖아, 그지? 몇 번? 바랬습니다. 호프, 페일, 실패했습니다. 프라미스, 약속했습니다. 리퓨즈, 거절했습니다. 뭐?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는 여기서 그 사람은 소득세에 대한 것의 파일을 수집하는 것을 neglect 게을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페일로 잡는 게 맞지? 페일로. 거절하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시했다라는 것은 모으는 것을 좀안한 걸로 봐야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쪽 페일드로 잡아야지 맞겠다. 레퓨즈로 잡으면 앞뒤 문맥이 좀안될것 같은데, 그치? 맞지? 다시 읽어봐. 그 사람은 그의 소득세를 파일은 뭔가 정리하고, 그지? 파일, 우리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지? 뭔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지? 따라서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 거절했다의 의미는 아닐 것 같아, 그지? 안한 거지, 그지? 정리를 안해 놓은 거지. 그래서 벌금을 내야만 됐던 거지. 여기다 이런 게 있어. 만약에 거절했으면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꼭 구속돼야 들어. 그 벌금 저나 세금 못 내. 이렇게 되면 이건 저기 벌금이 아니야. 구속이지. 일반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야?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 납세 의무 있잖아. 납세 의무. 그지? 납세 의무를 만약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이길 포기해서 우리가 구속되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퓨즈로 잡기보다 페일로 잡는 게 맞아. 응? 자, 2번은. 니글리저블이 아까 뭐라 그랬어? 보잘것없고 사소한 거. 휴즈는 커다란, 슬라이트가 작은 사소한. 요게 답이지, 슬라이트. 어니스펙티드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 3번은 뭐지? 네게이션에 따른 네그가 원래 이제 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디나이얼. 4는? 디스클레임이 아까 뭐라 그랬어? 부인하다, 포기하다. 그치? 어클레임은 박수갈채를 보내다. 이번에 디스컨서트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3번의 디스온이 이제 온이 원래 소유하다니까 DIS 붙였으니까 요게 그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디스온 요게 답이 되겠네. 4번의 프로클레임 아까 선언하다 그러지 않았어? 5번은 뭐야? 어클레임이 뭐라 그랬지? 갈채를 보내다, 환호하다, remember, 기억했습니다, view, 보았습니다. 3번에 place의 단어가 칭찬하다, 그치? 얘가 답이 되겠다, place. 자, 뒷장 넘겨서. 6번 문제 또 나왔네. proclaim이 아까 선언하다 의미라 그랬잖아, 선언하다.
일본의 dedicate는 뭔가 바치다, 헌신하다. request는 요청하다. 3의 decide는 결심하다. 4번의 declared. declared 단어가 선언하다, 공언하다. 그치? 여기 답이 되겠다. 7번은? search의 단어는 뭔가 나타나다. 그치? 갑자기 솟아오르고 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야. 1번의 decrease는 감소다. 2번의 rapidly increase가 좋겠다. 자, 8번은 뭐지? 팬케이크를 가지고 그는 사과를 벗겼고, pure, excise the wormy part, 벌레 먹은 부분을, excise, size는 아까 잘라내는 거라 그랬지. 바깥으로 잘라내는 거니까 뭔가 도려낸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움직이면 되지 않니? cut out, cut out. 그치? ex가 바깥이고, size는 자르다 임이니까 cut out에서 표현이 되지, 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자, 815페이지에 distinction의 단어가 구별이다. 어원, sting. 찌르다 이미지, pierce, 구멍을 뚫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단어가 좀 몇 개 있어. 그치? 처음에 distinctive는 독특하고 구별이 있나? distinguish, 구별하다. extinct, 꺼지. extinction, 소멸이나 멸종. extinguish, 끄다, 소멸시키다. 이런 단어들은 너무 많이 보지 않아? 그치? extinct, 멸종, 죽은. 이런 단어 그렇지, 뭐. extinguish는 er 붙이면 뭐야? extinguish 하면? 소화기잖아, 소화기. 그치? 그 밑에 instigate 단어 줄 치고. 인스팅트 본능, 인스팅티 본능적인 스티그마, 스티그마의 단어도 줄 한번 쳐줘. 스팅, 찌를다. 여기는 그 세 단어, 두 단어가 볼만했다. 뭐. 인스티게이트하고 스티그마, 요 두 단어가 볼만했는데. 근데 나머지 단어도 쓰임새는 진짜 많아. 디스팅티브가 뭐라고?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독특하고 유의한 거야. 자, distinguish는 구별하다. 이제 instinct는 멸종하고 사라진 거야. extinction은 소멸 멸종이야. extinguish는 끄다. 그치? 이런 단어 쓰임새 진짜 많지, 얘들아, 이거는. 이 단어들은 문제화되는 것보다 독해나 이런 데서 기본 단어로 많이 보는 단어들이지. 그치? instigate는 뭐로 돼 있어? 자, 프린트 봐봐. 요 단어는 워낙 중요해서, 자, 스미 또 프린트해서 뺐어. 자, 봐봐. instigate의 단어가 어떻게 돼 있니? 선동하다, 부추기다 의미로 agitate, stir up으로 돼 있지 않아? 그 이미지 좀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인스트게이트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인스티게이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인스티게이트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도록 인스티게이트, 그치? 게이트가 문이잖아. 그래서 어떤 인스티게이트에서 문을 통과해서 가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거야. 그 이미지 보면 인스티게이트 단어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여기 좀 봐봐. 일단 그 이미지보다 지금 이미지를 그때 붙였을 때는 그게 붙였는데, 이게 더 빠르다. 야, 스팅이 찌르다 이미지잖아. 그치? 아, 이렇게 보는 게 더 이게 낫겠다. 스팅 찌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뭔가 하도록 찌르는 거 아니야? 찌르는 거 하세요.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부추기 선동하는 거. 아, 우리도 옆구리 쿡쿡 찌른다 그러잖아, 얘들아. 그죠?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건 뭐야?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야? 헤헤 이런 거잖아. 그죠? 아, 이건 이걸로 하자. 이거. 인스팅이 낫겠다. 그 이미지에서도
뭐 게이트 문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낫는데 선동하고 부축키다 동요 뭐로 돼 있어? 아 에스테이트 스티어럽 에스테이트의 단어도 의미 있지 스티어럽 부축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지 부축키 선동 이 단어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 별표 좀 해봐 인스티게이트. 교재로 와서 인스티게이트 단어 별표 좀쫙 하나 줘. 요 단어 열심히 또 정리 잘 해놔. 됐나? 그 밑에 스티그마는 뭐로 돼 있어? 오명이나 불명예 이렇게 의미가 돼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보자. 근데 그 밑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세 개가 보여 얘들아. 애니멀에서 A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근데 A님의 어원이 안 적혀 있네. A님의 어원은 뭐야? 요 어원은 생명이나 마인드, 마음의 의미야. 그 옆에다 이렇게 쳐. 라이프 마인드. 에이님.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세개 보인다. 처음에 뭐 있나? 애니메이트, 애니메이션. 이 단어는 워낙 많이 들어서 만화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이 있잖아. 맞지? 애니메이션이 뭐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거 아니야? 그치? 맞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단어는. 그치? 애니멀스티의 단어 줄 치고. 이큐 에이미티 단어 줄 치고. 그건 또 별표 주고. 인 애니메이트 매그네니멀스 유네니 자 마지막 유네니멀스 단어 줄 치고 별표 주고 이 단어는 뭐 문제 그제 자 보자 뭐뭐 애니멀스티 또 EQ 에이미 유네니멀스 그제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스미 세 단어를 또 이렇게 선택했어. 전부 A님 들어가 있지 뭐. 뭐. 애니머스티 그지? 이큐 에이미티 그지? A님 들어가 있지 유네니머스에서 역시 A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뭐. 그지? 전부 다 A님이 들어가 있는 단어잖아요. 이 처음에 애니멀스트 단어는 여러분 이거야. 자, 요건 뭐냐면, 근데 요게 좀 어렵긴 하다. OS가 요게 많으냐, 많아. 요게 OS. 요건 참 많이 쓰는 어원은 아닌데. OS가 많으냐, OS. 자, 잠깐, 그럼 설명해 줄게. 봐봐. 애니멀스티의 단어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OS가 많은 이제. 그래서 나 너한테 감정 많아 이런 단어야. 나 너한테 마음이 많고 감정 많아 이런 단어가 애니멀스티의 단어. 그럼 적개심 적대감이죠. 우리 평소에 많이 쓰잖아, 그치? 나 너한테 감정 많아 이런 단어야. 이미지 봐봐. 적개심이나 적대감, hostility, antagonism, aversion, 뭐 이런 단어들이 되지 않나. 오로지 이미지에서 아기가, 그지? 나한 사람에게 이렇게 오줌을 가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개심을 보여주는 거지. 아무래도 남자가 엄마한테, 그지? 이렇게 뭔가 찝쩍대니까, 그지? 적개심을 딱 보여주는 이미지, 그지? animalistic 단어야. 감정 많아, 이런 단어. 동요 뭐라고? hostility 또 antagonism, aversion 그치? 자, 그 단어 말고도 뭐 있지? enmity 요 단어도 적개심이나 반감이야. 또
안티퍼스의 단어는 뭐 평소에 많이 쓰지 않나? 반대감자, 그치? 적개심, 반감. 부모들도 많이 쓰지. 그래서 애니멀스티의 단어는 반감이나 적개심, 그러니까 감정 많다 이렇게 쓰는 단어야. 근데 EQ 및 EQ가 뭐지? 여기 같은 거잖아. 마음이 같아요. 그럼 싸울 일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평온하겠지 뭐. 가자. 이 프린트 이미지 봐봐. EQMET 단어의 이미지는 그 오른쪽에 마음이 항상 같은 거야. EQ, aiming, 그치? 그럼 뭐야?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 아니냐? 마음에 어떤 기복이 없는 거지, 그치? 평화로움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 calmness, composure, 이런 단어들이 고요하고 침착하고 평화로움 이렇게 쓰는 단어. calmness나 composure 이런 단어들이 EQMET 단어 되면 자, 여기 좀 봐봐. EQMET 단어가 뭐라고? 마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업앤다운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치? 한결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평온한 걸 얘기하겠지, 여러분. 그치? EQMET, 그치? 자, 그다음 유네니머스는 유에는 뭐야? 이게 하나의 이미지, 하나. 이 노동조합이 유니언이 하나. 야, 그리고 유일한 게또 뭐야? 유니크잖아, 유니크. 그치? 유엔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잖아, 하나. 유니언, 유니크,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유네니머스 단어는 뭐라?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인 거지, 그치? 봐봐. 그래서 유네니머스 단어는 만장일치, 인프로커도 투어맨 한 사람까지도 저 오른쪽에 이미지 보면 여기다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 돼 있잖아, 그제? 유네니머스, 그제? 만장일치로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유네니머스 단어는 만장일치, 인프로커도 투어맨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면 오 중요한 단어 했다. 자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들. 지금 A님의 어원에서 스미 세 단어를 지금 잡아주고 있어. 처음에 뭐 애니멀스틱, 그지? 무슨 의미? 감정 많아요. 이런 단어야. 적개심이나 반감이야. 이케미티 뭐예요? 마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 평화롭지? 평온하지, 여러분들, 그지? 마음이 항상 늘 같잖아. 유네니멀스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만장일치인 거야. 응? 세 단어 기억 잘해. 응? 자, 교재로 오자. 교재에서 이제 파트의 어원에서 파트가 역시 부분인데 자, 중요한 단어 두 개만 딱 체크해. 처음에 컴파트먼트, 카운터파트 두개딱 체크해. 처음에 컴파트먼트하고 카운터파트의 단어 두개딱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컴파트먼트는 이런 저기 프린트 봐봐. 컴파트먼트의 단어는 이렇게 하나의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공정하게 쭉 나눈 거야. 그 칸칸이 이렇게 구분되는 게 컴파트먼트라 그랬잖아. 부분 부분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거 아니야? 섹션 섹션. 섹션도 한 구획을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죠? 맞나? 카운터파트는 뭐지? 카운터가 원래 이제 반대잖아, 그지? 반대의 부분이니까 상대방이나 상대편 4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른쪽 이미지 보면 어디에서든 간에 항상 상대방 쪽이 있잖아, 그지? 카운터파트라 그랬지, 여러분들, 그지? 맞나? 그래서 컴파트먼트하고 카운터파트, 그지? 9번 9획 그리고 상대방이나 4번. 이렇게 쓰는 단어가 됐지? 자, 문제 또 풀어보자. 다 뒤져넘겨봐. 1번에 애니모스티가 금방 뭐라 그랬어? 감정 많다 그랬잖아. 적개심 반감 아니야? 몇 번?
4번 일 will. 그치? 2번은 뭐예요? equanimity는 마음이 같다냈잖아. 평온한 거 고요한 거지 뭐. 뭐예요? composer. 3은 뭐예요? 드라이브의 단어 번창하다 번영하다야. 오, 근데 이 단어는 여기 없는데 체크하자. 이번에 프로스퍼 드래프트의 단어도 근검 전략하는 거지. 이코노미컬 그치? 5번의 파티클은 뭐지? 부분 입자니까 뭐야? 1번의 프로션은 비율이지? 그치? 데브리스 단어가 여기서는 그치? 데브리스는 파편 조각이고 4번의 스펙이 되겠구나. 스펙 입자 오른쪽 파티큘은 특별한 거야. 특별하고 두드러진 거니까 1번의 디스팅트. 디스팅트의 단어가 두드러지 현저한 거지. 마지막 7번은 임파셜은 공정한 거지. 공정한 파트가 부분적인데 이미 붙었으니까 부분적이지 않은 건 편견이었고 공정한 거잖아. 그치? unbiased. 바이어스가 원래 편견 아니니? 그러니까 언이 붙어서 unbiased, 편견 없어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답이 되겠다. 그치? 자, 문제는 그렇게 또 체크해 주고. 자, 여기 좀 보자. 자, 지금 저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저 프린터 중심으로 평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 응?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배워서 또 이제 체크하고. 근데 나 저기 거듭 얘기지만 자 잠깐 들어. 단어는 이 단어 가지고 적개심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더 좋아. 응? 그래 단어가 오래 가. 응? 그래서 EQMET 하면은 지금 어떤 이미지 좋죠? 명상하는 그런 이미지 좋잖아. 그치? 애니머스는 뭐 줬어? 남자가 엄마한테 찝쩍거릴 때 아기가 반감을 보이는 게 있었잖아. 오줌 싸는 거, 그치? 그런 이미지 있었잖아. 요건 어떤 이미지였어? 만장일치 다 손드는 게 보였었잖아, 그치?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단어를 기억하면 오래가. 응?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줄 거를 좀 당부 드릴게요. 자, 그러면 4시 반부터 시험 보자. 응? 4시 반부터 자, 주간 모의고사 볼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4시 반에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저기 절대 도망가거나 그냥 가면 안 돼. 응? 다방을 봐가지고 자기 일주일 배운 거 체크해. 응? 그래서 저기 과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고쳐야 되지 않아? 고칠 건, 그치? 자,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 4시 반부터 하자. 응.